안녕하세요. 저희는 시화중학교 방송반 김예빈, 김희주입니다. 저희는 오늘 늦내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나왔는데요. 늦내길이요? 제주도 올레길은 들어봤는데 늦내길은 처음 들어봐요. 제주도에도 그 유명한 올레길이 있듯이 이곳 시흥에도 늦내길이 있는데요. 늦내길의 늦내란 뻗어가는 땅, 넓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순우리말로 이곳 시흥의 고구려 시대의 지명입니다. 그럼 늦내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곳은 연꽃 테마파크인데요. 연꽃 테마파크는 18헥타르의 논에 100여 종이 넘는 연꽃이 여름이면 화사하고 드넓은 향연을 선사하는 연꽃 대륙입니다. 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곡지입니다. 관곡지는 조선시대 강유맹 선생이 명나라에서 가져온 연꽃씨를 처음 심었던 유서 깊고 아름다운 연못입니다. 여기는 호조벌입니다. 호조벌은 조선시대 바다를 메워 논으로 만든 끝없는 평야로 300년 역사를 가진 시흥의 자랑입니다. 다 트인 것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흥의 볼거리 하면 이것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갯골인데요. 시흥 갯골은 경기도 유일의 사행성 내만 갯골이며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상태의 보고입니다. 이곳 월곶은 바다를 향해 뾰족하게 내민 땅이라는 뜻의 작지만 활기찬 포구입니다. 싱싱한 자연산 화로회를 맛보려면 이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와, 화로회라니! 맛있는 광어회를 초장에 꼭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겠네요. 아, 맛있겠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오이도인데요. 이곳은 빨간 등대에서 바라보는 서해와 노을이 환상적인 곳으로 많은 문학작품과 영화 등의 배경이 된 명소입니다. 오이도는 왜 하필 오이도일까요? 그러게요. 왜 하필 오이도죠? 오이가 많이 나서일까요? 그럼 당근은요?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오이도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함께 보시죠. 옛날 제물포에서 어느 임금이 배를 타고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가 오이도 서쪽에 있는 팔미도 앞 바다에서 조난하자 이 섬에 포효를 하였다고 합니다. 오이도에 도착한 임금님은 목이 몹시 말랐다고 하는데요. 그때 마침 바닷가에서 일을 하던 어부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전하! 고개를 들라. 이 누추한 곳에 어인일로 납치서 싸웁니까? 내가 목이 몹시 마르구나. 물 한 잔 떠오거라. 예, 전하! 아, 어쩌지. 이런 누추한 그릇밖에 없는데 이런 누추한 그릇에 물을 떠나드릴 수는 없고 어디에다 물을 떠나드리지? 아, 그래. 우리 집에 가보인 옷그릇이 있었지. 여기에다 물을 떠나드리면 되겠다. 전하, 물을 대령하여 싸옵나이다. 아니, 이 그릇은 무슨 그릇이냐? 네, 그 그릇은 옷그릇이옵니다. 왜 이런 그릇에 떠왔느냐? 네, 전하같이 귀하신 분은 이런 그릇에 물을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옵니다. 기특하구나. 옷그릇에 담긴 물을 먹으니 내 귀가 번뜩 뜨이는구나. 이제 앞으로 여기를 옥기도라고 부르거라. 예, 전하! 재미있게 보셨나요? 옥기도, 오기성, 오지래의 이름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쉽게 발음되는 오이도로 바뀌었으며 일제에 의해 육지화가 되었지만 바다 위의 섬이라는 도라는 명칭은 그대로 쓰였다고 합니다. 아, 오이가 많이 나서 오이도가 아니었군요. 그럼요. 여행을 간다고 멀리 찾아 떠날 것이 아니라 우리 시흥의 아름다운 관광 명소인 늦내길도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시흥시 많이 사랑해주세요.